자, 팀원에서 오늘 매진임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을 채워주셨는데, 우리 모든 질문은 저의 가장 가까이 계신 원종환 배우부터 우리 양소연 배우까지 순서대로 쭉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까지 기도해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팀원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프로이저트에게 누가 살고 있을까 해서 성감기신과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원종환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천영기신과 유시다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이저텍 지방형 오키 역할의 송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웅 역과 최마사 역을 맡고 있는 우채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다 역할과 장군기신 역할을 맡고 있는 황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네코와 아비 귀신 역할 맡고 있는 양서윤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 두 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추첨하고 오늘 무대 인사 마무리할 건데, 오늘은 평소 좀 달랐던 장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달랐던 장면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게 뭐 제가 자세가 지금 이 상태였어가지고 제가 균형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네, 제가 네. 또. 네. 아니, 괜찮아요. 힌트도 잘 썼어요. 제가 균형을 잘 못 잡아서. 이게 저 뒤쪽이 좀 무거웠나 봐요. 오늘 그것도 다이어트를 좀 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크루이의 그 장면이기 때문에 좀 더 또 웃으면서 또 이게 지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었고. 크루이라서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뒤에 있는 스태프들도 뭐. 뭔가 당황한 듯한데 표정에는 매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 항상 수고해 주신 배우들 전체적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낮 공연, 저녁 공연 다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우리 원종환 배우와 송나영 배우에게는 또 낮에 드리지 못했던 질문으로 대신하려고 하고요. 지웅 배우에게만 이게 그 공연에 나오는 귀신들이 굉장히 여러 귀신이 있잖아요. 여러 귀신들 중에 혹시 공감이 간다거나 나도 저 귀신이라면 저런 상황이라면 저런 마음이 이해가 되겠다, 이런 공감되는 귀신 뭐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감되는 귀신? 네, 귀신들 성부라는 사연도 있는데. 네. 뭐 사람이 귀신한테 공감하기라고 잘 안 하는데, 네. 뭐 조금은 뭐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선관 귀신, 네, 선관 할아버지가 이제 춤을 좀 추고 싶어 하잖아요. 원하는 춤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춤을 좀 많이 췄어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다른 운동신경이 나쁜 편은 아닌데, 그래서 동작이나 이런 게 다 잘 웬만하면 되는데 브레이크 댄스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막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겁이 많아서 그런지 덤블링이나 막 이런 게 전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뭐 댄서의 꿈을 접었는데, 네. 그 브레이크 댄스가 가능했다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연습실부터 시작해서 무대 위에서 김준 배우가 몸을 쓰면 생각보다 너무 잘 추는데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아, 잘 추니까. 네. 네. 1월 9일까지 공연이 끝이 나니까, 9일까지 공연이 네. 있으니까 그 안에 또 어떤 장면을 보여줄 수 있지. 아, 예. 새로운 장면 만들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별도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의 답변이 끝나면은 잠깐 좀 박수라도 조금 해주세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우리 원종환 배우님부터 네. 양승 배우까지는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1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 공연에 보면은 그 막연한 믿음이라는 넘버도 있고, 각자의 어떤 올해 안에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소망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소망을 이루셨건 또는 좀 아쉽게 지나갔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마디씩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크루이가 사실 금년 초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1월 달에. 네. 그때 뭐 금년 계획이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제가 제 친구가 가연에 가입했었던 걸 얘기했었던 기억났어. 그러면서 저의 금년 목표도 친구와 함께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장가를 가는 게 이제 목표로 좀 삼기 시작했는데 이제 15일 남았죠? 거의? 15일 동안 열심히 해서 장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미스는 가연은 절대 저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제 친구는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가연에서. 어, 그래요? 네. 아, 진짜요? 네. 오, 내년에 장가 간답니다. 네. 우와. 네. 가연이요? 네. 아, 이거 홍보는 아닙니다. 홍보 아니에요? 제가 TMI입니다. 뭐, 네, 네. 문제 삼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뭐, 가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키역을 맡은 송대영 배우님. 저는 뭐 사실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 연말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또 그게 배우들이 항상 공연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특권을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뤘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근데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없나? 조금이라도? 아쉬운 거 조금이라도. 아쉬운 거? 네. 아쉬운 거 없어. 좋다. 행복해요. 와, 진짜 진짜 부럽네요. 행복해요. 돈 좀 많이 벌었어요? 돈이요? 행복하겠다. 알겠습니다. 태훈 형이 우리 채민도 배우님은? 아,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소망과 예. 많은 그 열망을,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 저는 그런 것들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하고 아. 네. 네 그거에 더 이상 미치지 못했을 때 제가 막 좌절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 저는 항상 좋아진 것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반 전, 두 달 전쯤에 이때쯤 되면 저는 코로나 많이 잡힐 줄 알았어요. 네. 많이 잡힐 줄 알았고 그래서 더욱더 자유롭게 좀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항상 빨리 좀 치료제가 개발돼서 정말 우리가 다 우시면서 네, 싱얼롱 하면서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소망했던 거를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생일날 네, 공연하고 싶었고 네. 생일날 공연했고 네. 생일날 띠동갑에 생일이 같은 우리 종환이 형이랑 같은 공연에 하고 싶었는데 같이 해버렸고 네. 또 내년에 이게 공연 끝나고 또 다른 좋은 작품이 하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좋은 작품 함께 최민우 씨와 함께 최민우와 함께 또 좋은 작품 그래요? 안 해요? 나는 나 들었는데 기사 나 들어서 봤어. 제가 한다고 해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뭐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거는 한 2kg 정도만 좀 더 빼고 싶습니다. 어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 점심 저녁을 3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린 보통 다 3끼 먹어요. 아 근데 제가 탄수화물에 완전 꽂혀서 엄청 먹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2kg 찍혀 있더라고요. 내년까지 2kg 빼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네, 한 2주면 뺍니다. 그래요. 공감은 할 수 없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상승해 주십시오. 응원하세요, 여러분. 운동. 네, 운동하세요. 빠른 거. 하루 만에 아침이나 저녁에 몸무게 차이 한 2kg 나눠줬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몸무게는 찌고 있는 거 아닌가, 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다이어트 시작은 3끼부터. 그렇죠. 네. 괜한 소리네요. 네, 오랜만에 무대 인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양세형 배우님. 아니, 다들 소박하신 것 같아가지고. 대단한 거 얘기하세요. 큰 거. 예. 아 저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만 서른이 돼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일 남았으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 라이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랑 뭐 추천곡 받아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로 그냥 홈 콘서트처럼 하는 게 약간 소망인데 네 소망입니다. 인스타 라이브 연치 않으시면 연락 주시면
유튜브에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 네. 태궁이요?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좀 좋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와, 제가 소원이요. 지우 배우님, 그냥 한 명 남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 좋아요. 제가 네. 원하는 거요? 네. 어, 따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뭐, 원하는 거 많죠. 뭐, 뭐, 항상 뭘 이것저것 원하는, 하는 건데. 아, 어, 글쎄요, 이게. 잠깐 앉아서 얘기할까요? 네, 뭐, 정말, 일단 코로나가 빨리 좀, 네, 물러가는 게 정말 가장 큰 네, 꿈이고요. 아, 그리고 또 뭐, 어, 뭐랄까요? 뭐, 결국에는 좀, 좀 더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풍족하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워낙에 좀 재밌는 거 좋아하고 좀 유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더 많은 사람들과 재밌는 일들을 좀 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와서 터졌어요. 뭐 공연장에서 항상 금지 막 이렇게 돼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웃지도 못하시고 눈치도 보이고 막 이럴 텐데 지금 말씀하신 소박하지만 소박한 게 가장 절실한 요즘이니까 모두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저희 뭐 무슨 입 그려져 있는 마스크 큰 얼굴 그려져 있는 마스크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아니 투명 있거든요. 그거 투명 아까 투명 제가 썼었는데 이게 말을 몇 번 하면 습기 같이 갖고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지만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오늘 추천 문 좀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 혜웅이랑 오키랑 네. 한 분씩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뽑히신 네. 분에게는 매표소에 가시면 그 스타벅스 상품권을 하나랑 아주 작은 그 다음에 오늘 출연하신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을 나중에 주소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스타벅스 얼마? 네? 아, 스타벅스에 저는 와, 돈 많이 저렴한 거 뭐라고? 돈 많이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발표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몇 년인가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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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구나. 1층이고요. 1층에 디얼! 디얼! 네. 여기서부터 1번인가요? 여기서부터 1번? 네, 그렇죠. 네. 아, 죄송해요. 아, 1번이 아니라. 네. 자, 디얼의 5번! 5번!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스타벅스! 네. 이어서. 네, 자, 됐습니다. 네, 한번 더 꺾어주시고. 성남 변호님, 그, 보지 말고, 딴 데로 보지 말고. 네. 아까 낮에는 연거푸 나왔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일행이 아니시래요. 오! 확인했는데. 오! 1층! 1층! 케이얼! 케이얼! 14번! 14번! 오! 만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만세를 외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주세요. 네. 아, 예. 네. 오늘은 이것으로 무대 인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우리 제일 그 태웅이? 네. 태웅님께서 최민호 배우님께서 마지막 인사 한마디. 아, 네. 이제 크로이 전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네, 이 작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들었어요. 네, 다시는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러 오실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보러 오셔가지고, 네, 정말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빨리빨리 오셔서, 정말 3주 정말 여러분과 함께, 정말 미친 듯이 웃고, 울고, 네, 함께 같이 새해도 맞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네, 사는 삶으로 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제가 마무리 멘트하면 요거는 마지막에 요거만 같이 요거만 같이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줄만요. 네. 자, 어려운 시기에 오늘 매진인박 팀원에서 마련한 매진인박 이 자리에 오셔서 찾아주셔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연말 잘 하시고 연시까지 소망하시는 거 다 잘 이루어지시는 그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제 연극 뮤지컬은 어디?
팀원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